네, 손담비 씨 입장하시는데요. 또 최고의 섹시 아이콘이죠. 손담비 씨는 발표하는 음반에 못지않게 또 입고 나오는 패션이 항상 이슈가 되는데요.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 컨셉 맞게 블루 컨셉으로 아주 핫 미니 스커트를 입고 나오셨습니다. 손담비 씨 하면은 또 그 복고적인 노래와 또 복고적인 패션이 항상 유행인데요. 어떠세요? 네, 늘 뭐 항상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네. 손담비 씨죠. 게다가 또 빼어난 퍼포먼스는 항상 팬들의 눈길을 모으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이번 음반은 또 더더욱 그 주르륵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서 더욱더 섹시해 보이시는데요. 거기에 맞게 패션 스타일도 돋보이는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어서 오세요. 손담비 씨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아름다우십니다. 무대 가운데로 좀 잘해 주시고요. 자, 왼쪽부터 오른쪽으로. 저런 자태는 아우, 그 너무 많이 해보신 거죠? 타고나는 DNA에 있나 봐요. 네, 있죠. 피가 가릅니다. 네네. 그,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. 아니, 여기 돌 때도 이렇게 섹시하게 돌으시고. 네. 참 놀라울 뿐입니다. 네. 즐기시는데요? 네. 지금 분명히 저희 멘트가 들릴 텐데. 자, 우리 손담비 씨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신이 내린 몸매 손담비 씨 오셨습니다. 아, 네, 손담비 씨. 네, 지금 정말 신이 내려주신 것처럼 막 눈이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헤치시면서 오셨어요. 아름다우십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손담비 씨 이렇게 보니까 아까 레드카펫을 굉장히 즐기시는 듯한데 네. 사실 이럴 때 잘못 찍히면 진짜 이상하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잘하시는 거죠. 아니 근데 사실 그래서 멘트 이제 하실 때 웃으면 되게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.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네. 웃었습니다. 아, 저희가 좀 노려봤는데 역시 프로는 프로더라고요. 귀를 이렇게 딱 닫고 안 뜯으시는데 아니 그나저나 이 몸매 비결이 뭐예요? 전 개인적으로 좀 자주 먹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. 좀 조금씩 네. 자주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. 운동을 많이 하시고. 네, 운동 제가 어떤 운동을 좀 좋아하세요? 요즘에는 솔직히 필라테스 열심히. 필라테스 운동. 네, 필라테스. 네. 근데 이번에 음반의 춤이 예전에 미쳤어 그리고 뭐 토요일 밤에 등의 그 춤이 아닌. 더 고운 난이도의 춤인 것 같아요. 네네. 그죠? 예, 배울 때도 약간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고, 좀 여성미를 많이 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주르륵주르륵 녹아내리는 춤을 추셔서 정말. 네, 아우, 저는 자꾸 이렇게. 예, 깜짝 놀래가지고. 네. 자, 어쨌든, 그 컴백하셨을 때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. 네. 앞머리 자른 거 대전공이라고. 너무 잘 어울리시죠, 앞머리 있는 거. 너무 잘 어울리세요. 네. 아, 근데 제가 몸이 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, 춤출 때. 문자 오셨을 때 네네. 요즘 힘들다 아이들이랑 같이 하기 아유 그러셨구나 근데 이 앞머리를 가수들이 이렇게 변신할 때 자를 때 두 네.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지금 너무 아이돌이 많은 이 상황에서 어려 보이고 싶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냥 얼굴이 좀 작아 보고 싶어서인데 둘 네.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하시나요? 아니 전 둘 다 아니 굳이 그거 꼭 안 찍으셔도 아실 텐데 자, 그래요. 우리 손담비 씨께서도 오늘 아주 멋진 무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어떤 무대 준비하셨어요? 오늘은 눈물이 주르륵을 좀 클럽 버전으로 준비를 했고요. 아, 네. 네, 좀 몽환적이게, 네, 몽환적이게 네. 하도록 노력을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,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후회 없이 마무리 잘 하시고요. 한 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